뭐야, 아침만 해도 잘 돌아갔는데. 아, 충전을 끝까지 해놔도 중간에 멈춘다니까. 아쉽네요, 제이콥, 매튜. 끝마치지 못했으니 이것으로 대회는 탈락입니다. 내년에 다시 도전해요. 많이 속상하겠다. 니네 로봇이 우리 도시를 망가뜨려야 되는데. 아, 속이 쓰릴 정도야. 시청을 집어삼키기 직전에 멈춰버리다니. 어쩌겠냐, 매튜. 내년을 기약해야지. 올해는 누가 봐도 올리비아가 1등 할 거야. 1등쯤. 어우, 그건 아무도 모르지. 아니야, 제이콥 말이 맞아. 네 로봇은 우린 물론이고 다른 참가자 것보다 몇 광년은 앞섰어. 벤이 만든 로봇은 트림만해. 신의하는 하트레이크 시민 여러분, 많은 분들이 모였으니 이 기회를 빌어서 저한테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시장으로 1분 1초가 바쁜 몸인데도 최첨단 로봇 경진대회에 이렇게 왔으니까요. 저는 부테오 그룹의 회장이기도 한데요, 소박하고도 야무진 소망이 있다면 올해 승자가 저희 그룹의 밝은 미래를 열고 적은 월급으로 열심히 일해줬으면 하는 것입니다. 맞아요. 여러분, 큰 박수 주세요. 제 하나뿐인 딸 타냐입니다. 1등 수상자에게 트로피를 주고 더불어 참가자들의 패션까지 지적해준다네요. 이 자리에도 패션 테러리스트들이 보이네요. 아무거나 막 입지 말고 잘 입으세요. 너도 내가 이길 것 같아, 미아? 당연한 거 아니야. 비행사 조보를 보면 다들 입을 못 담을걸. 진짜 그러면 좋겠다. 내가 알고 있는 로봇 기술은 여기에 다 쏟아 넣었거든. 수많은 실험을 해봤지만 성층권까지는 알 수 있는 모델은 처음이야. 동영상 촬영 시스템도 장착했고, 이중 스펙트럼 분석기에 위장용 캡슐, 마지막으로 젤리 도넛 제조기까지. 보나마나 1등이 분명하다니까. 맛있고 달콤하게 구운 올리비아 컵케이크가 왔습니다. 고생하시는 심사위원님들 드리려고요. 기억해주세요, 올리비아 로봇을 제일 잘 만드는 참가자입니다. 드시고 제 친구 예쁘게 봐주세요. 고마워요. 참 맛있네요. 이걸 벌써 내오면 어떡해. 오늘 밤 새해 맞이 파티에 모자라면 어쩌려고. 걱정 마. 넉넉히 구워왔으니까 한 개라도 남으면 좋겠다. 타냐 운동화에다 처박아놓게. 이렇게 해서 올리비아 점수 따면 좋잖아. 이렇게 안 해도 이겨. 다들 인정하던데. 올리비아는 왜 그렇게 불안불안해하나 몰라. 보통 대회랑은 차원이 다르잖아. 과학 꿈나무들의 올림픽이니까. 올리비아가 가고 싶은 과학대학의 4년 장학금을 상으로 준다면서? 1년 내내 애써 준비했으니까 불안할 수도 있지. 하긴 시험에 한 개만 틀려도 두드러기 나는 애니까 더욱더 그럴 거야. 어떡하지? 시간이 없는데. 내 와이어 게이지, 와이어 게이지 어디 갔지? 여기 있어, 올리비아. 우리 좀 침착하자. 잊지 마, 넌 혼자가 아니야. 그래, 맞아. 친구 좋다는 게 뭐니? 우리가 팍팍 밀어줄게. 다 있네. 이런 거 처음 봐. 완전 근사하다. 여기 있는 거 몇 개 써도 돼? 이걸로 뭘 만들면 좋을까? 하트, 파랑새, 춤추는 피클. 생각났다. 나비로 해야겠어. 어디 보자. 나비한테 필요한 건? 좀 있으면 내 차례야. 건전지 충전은 두 번이나 확인했으니까 날개에 끼우기만 하면 돼. 나비 날개를 쓰면 완전 근사하겠다. 이 날개 주인 되시는 분 안 계세요?
정도면 됐어. 이제 날개만. 어? 조보 날개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잘 찾아봐. 어딘가 있겠지. 참가번호 14번 올리비아. 준비해온 로봇을 소개해주세요. 잠시만요. 제가 지금 좀 1분만 기다려주세요. 리모컨 전원을 켜봐. 날개가 주위에 있으면 떠오를지도 모르잖아. 좋은 생각이야. 참으로 훌륭합니다. 누구인가요? 저 나비 로봇을 만든 게. 그게 제가 조립한 건 맞긴 한데요. 전 참가 신청을 하지 않아서. 꿈나무 여러분, 드디어 우승자가 나왔습니다. 창의적인 접근으로 아름다운 로봇을 만든 참가자를 심사위원 셋의 만장일치로 1등으로 결정합니다. 받아. 축하한다. 더불어 1등상으로 과학대학 4년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겠습니다. 아니요. 잠깐. 전 과학대학에 안 갈 건데요. 전 예술가라서요. 이건 제가 받을 게 아니에요. 올리비아, 일단 침착해. 어디서 잘못됐는지 확인해보자. 엠마! 올리비아, 네가 좀 말해봐. 내 말은 듣지도 않으셔.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이상이 나한테 얼마나 중요한지 알잖아. 뭐? 일부러 그런 거 아니야. 진짜야. 난 네 친구잖아. 내 친구였었지. 우린 처음부터 안 만났어야 했어. 그렇지. 이런 재미가 있어야 볼맛이 나지. 올리비아, 이러지 마. 참아, 올리비아. 일부러 그런 거 아니래. 너 지금 엠마 편을 드는 거야? 아니, 실수로 그럴 수 있잖아. 엠바가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었어. 그래도 결과는 똑같아. 제가 로봇 날개를 훔쳐갔어. 대학 장학금도. 그리고 내 미래까지도. 일부러 그런 게 아니면 아무 일 없는 거야? 미안해, 올리비아. 제발. 난... 니들을 만나기 전으로 돌아가고 싶어.